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나라 작은 연못에 열대어가 누가 방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열대어를 잡아서 어떤 열대어인지 확인을 하고 나서 키울지 아니면 뭐 애들한테 먹일지 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여러분 지금 바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시러 같이 가요. 렛츠고.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진짜 급해서 바로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외래종이 우그르그라 작은 연못에 왔습니다. 와 보이시죠? 이게 구피예요 구피. 자, 여러분 색깔 보이시죠? 저 노란색. 자, 저런 거 보시면은 다 구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애들 그냥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봐 이렇게 이랬기야. 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이 구피들을 살려가서 페페랑 같이 합사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은혜 왔어요. 은혜, 이거, 그렇지, 잘했어. 얘 다 살아있어야 돼. 자, 여기도 개뚱뚱하다, 얘. 보이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새끼들도 많이 나왔어요. 이게 다 외래종이거든요? 일로 와야 되겠어요. 오, 개빠른데? 자, 뚱뚱한 새끼들을 중점으로 해서 잡을게요. 여기 이를 한 마리, 오케이, 잡았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구피가 맞아요. 자, 너도 들어가라. 야, 잠시만. 쟤 비싼 건데? 자, 여러분, 저기 좀 예쁜 애들 보이죠? 쟤 잡아볼게요. 일로 와봐. 그렇지. 오케이. 아이고, 예쁜 두 마리 1타 2피 누즈크 매고 잡고 받아쓰고 구피. 자, 너네도 들어가. 여기 내가 봤을 때는 100마리도 잡을 수 있겠는데? 오 노랑이도 잠시만 일로 와봐 잠깐만 아빠 여기 있다 우와 개빨라 예쁜 이유가 있습니다 아빠 여기 있다 단자핀인데 잠시만 뚱뚱이 잡을게요 뚱뚱아 오케이 임신개체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쟤는 굉장히 배가 빵빵하죠 임신한 겁니다 야 옆에 미꾸라지 보세요 저건 미꾸라지가 아니라 토종 미꾸리라고 해서 굉장히 큽니다 뚱뚱이 노랭이 잠시만 일로 오세요 그렇죠 잘했어요 뚱땡아 자 여러분 개뚱땡이 들어가라 우와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아니 여기 개뚱뚱이 있잖아 잠시만 뚱뚱이 두 마리 잡아볼게요 자고 있거든요 지금 어 깨웠구나 미안해 그렇지 이렇게 보자 너가 들어갔어 어 개빠르네 자 여러분 임신개체를 조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가 너무 많아지면 또 사실 좋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전부 다 외래종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살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 토종어류랑 얘네랑 교잡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조금 잡아야 됩니다 오케이 노랑 똥똥이 들어가라 와 개 크다 자 너 예쁜데 예쁜 애 한 마리 가져갈게요 페페가 예쁜 애 좋아하거든요 일로 와 그렇지 예쁜 애 바로 잡고 잠깐만 어 너 예쁘다 너 진짜 예뻐 일로 와 예쁘고 뚱뚱하네 어디 있니 너는 좀 탁한데 크기가 커가지고 맛있겠다 일로 와봐 오케이 나 개잘 잡는다 다키 잠깐만 요 밑에 뚱뚱이 한 마리 아 놓쳤어 어 잡았네 개꿀 들어가라 어 많다 자 여러분 미꾸리도 있던데 미꾸리 같은 애들이 굉장히 빠르고 밑으로 숨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잡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잠시만 미꾸리다 미꾸리 잡고 싶어요 와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살살 어루만질 했거든요 우와 어 잡았다 잡았어. 미꾸리 잡았어. 은혜, 아오 밥. 그지? 이야, 아유, 싱싱해. 아오, 오래 살겠다. 자, 한 1000마리 정도 임신하겠지. 한 마리만 딱 잡을게요. 이 밑에 이렇게 팍. 이거 뭐야? 잠깐만, 방금 황금색 뭐 들어갔는데? 보셨죠? 어, 뭐야? 야, 너는 왜 있어? 여러분, 이상한 물고기 두 마리 있어요, 지금. 뭐지? 외래종 밭이야? 얘 뭐예요? 잡아볼게요. 잡았다. 어, 뭐야? 나갔어. 너 처음 보는 민물고기인데? 이게 뭐지? 잡아볼게요. 진짜 잡고 싶다. 잠시만요. 뭐 쏘거나 하지 않겠지? 와, 힘세. 잡았어. 야, 이게 뭐지? 은혜야, 이상한 애 잡았어. 너 들어가 봐. 나 얘 처음 봐. 뭐지? 우와. 분명. 아니야, 열대어야. 니모. 아니. 열대어라니까? 시클리드과의 열대어예요, 여러분. 시클리드가 뭐냐면 약간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막 붕어과의 다른 붕어 종류가 많듯이 그런 종류인데 얘네는 굉장히 싸납습니다. 일단 육식성이고 사료도 잘 먹어요. 그리고 아까 은혜야, 노란색 한 마리 더 있었거든? 걔 한번 잡아볼게. 저기 있다. 쟤도 시클리드네. 쟤 잡을게요. 쟤 무조건 잡아야 돼. 우와, 너무 빨라. 아씨 너무 빨라 구석에 보자 제발 오케이 잡았어 이 시클리드는 등이 조금 아플 수가 있어가지고 조심히 잡을게요 아가미를 딱 잡고 오케이 우와 얘도 확인해봐야 돼 봐봐 얘 봐봐 은혜야 이야 이것도 열대어야 오 야 생긴 게 똑같네 종류만 다르네 와 이거를 그냥 여기다 방생을 해놓나봐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열대어가 있어가지고 시클리드도 있어요 어 아시네요 네. 이런 걸 좀 좋아하시나 보다 저 솔직히 구독은 안 하는데 많이 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솔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장난 이거 이게 지금 저 잡고 보니까 시클리드라고요 풀어놓은 거죠 이거는 그렇죠 밑에 정수시설이 있어가지고 아~ 1년 내내 따뜻한 물이 올라와요 밑에서 그래가지고 여기다 방생해서 네. 얘네가 살 수 있는 거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아시는 분을 만나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와 진짜 시클리드는 진짜 대박인데 은혜야 아 와 목이 핏빨고 있는 거봐 은혜야 은혜야 쳐줘 죽여 아아 오 잡았어 아 죄송한데 물리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 방금 맞는 거는 야 이거 시클리드가 있는 게 진짜 초대박이네 시클리드 일단 소식을 듣고 오긴 했지만 사실 여기에 시클리드가 있는 거는 전 진짜 생각도 못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범위가 좁다고 해도 사실 여기 밑으로 쭉 길도 많이 나 있고 그래서 이건 없을 확률이 크겠다 했는데 진짜 이렇게 딱 두 마리가 있어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 잡아봐 나 마음에 드네 겁나 빨라 쉽게 보면 안 돼 걔 뭐 잡는데 여기 아래 있잖아 누구 우와 얘 어때 아 더 예쁘네
자, 은혜가 잡은 거 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은 4개 바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항을 집에 대충 세팅해 놨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밤 12시라 너무 늦어가지고요. 일단 그 세팅한 곳에 갈 때까지 얘네가 살아있어 주기 제발 바랄 뿐이에요. 어포기를 챙겨왔었는데 도착해서 켜보니까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일단 저 미꾸라지를 저래기는 100% 살아요. 쟤네 아우한테 줄 거고 나머지는 수조에 넣어보고 또 몇 마리는 페페랑 한번 이 구피들은 합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너희다 뒤지러 가자. 아니 키워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클리드와 구피를 잡아왔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시클리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은혜씨 밑에서 아 진짜 좀 예쁜 느낌으로 좀 찍어보세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요 녀석이 이제 시클리드 애들이고 이쪽이 구피 애들입니다. 자, 근데 구피 같은 경우는 사실 방생이 되어도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왜냐면은 요 녀석들은 공격성도 사실 딱히 없고 생명력도 강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토종물고기의 먹이로서 활동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유의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교잡종이 탄생을 하게 되면은 그게 또 생태교란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빼고는 뭐 그렇게 뭐 사실. 야, 개구락지랄끼야, 그만 좀 울어라. 저희 집에 갑자기 개구리 이거 갑자기 나왔거든요. 방금 우는 거 쟤였어요. 저기 보이시죠? 지금 뭐예요? 저거 롱꼬야, 뭐야? 아유, 들어본 녀석. 구피는 그래서 구피천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도 있고, 구피는 지금 많이 방생이 돼 있긴 하지만, 아직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이 안 된 거 보면은, 크게 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요 예쁘게 생긴 시클리드들은 말이 다릅니다. 왜냐면요, 얘들은 생긴 것도 굉장히 화려하고 우아한데, 굉장히 포악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영역이 있어요. 우리나라 물고기 중에는 은어라고 치면 됩니다. 은어는 자기 영역이 있어가지고, 다른 물고기들이 오면 전부 다 쫓아내버려요. 얘네들도 그만큼 성적이 굉장히 싸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같이 만약에 키우게 된다면 분명히 구피가 시클리드한테 공격을 당할 거예요. 심지어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방생이 많이 됐을 때 제 생각에는 거의 70% 이상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클리드가 이렇게 야생에서 잡힌 건 저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이런 사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연못 주변의 아파트 인근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방생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방생하지 마세요. 키우는 거는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실 경우에는 절대로 방생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생태교란종 되고 우리나라 생태계 다 박살납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낙 치세요. 절대 안 돼요. 키우지 마세요라고 해야지. 키우지 마세요. 방생하지 마세요라고. 방생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책임지지 못할 거면은 키우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산소 공급기를 어제 밤에 와서 계속 주입하다가 지금 잠깐 촬영 때문에 뺀 거고 얘들은 산소 공급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피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구피를 굉장히 많이 키우는 거예요. 대신에 산소 공급기나 여과기를 안 할 경우는 환수를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어쨌든 생명력이 그만큼 둘 다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클리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드릴게요. 이 녀석 물고기 이름이 시클리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진해 보면은 왕진해, 돌진해, 청진해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 부류예요. 그냥 보통 야생에서는 말라위 호수라고 경상도 많은 호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거의 다 이 녀석들을 가져오는데 이 시클리드의 종류가 무려 1500여 종류 이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이 녀석은 처음에 무슨 종류인지 몰랐는데 가장 흔하게 보는 바나나 시클리드라고 있거든요. 그건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바나나 시클리드는 등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쭉 팁이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줄무늬는 있죠. 요 녀석은 딱 봐도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제브라 시클리드라고 합니다. 자, 근데 반대편에 있는 애 있죠. 얘 노란색. 얘도 제브라 시클리드입니다. 근데 얘는 노란색인데 왜 제브라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패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요 골든 제브라 시클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똑같은 종류예요. 왜냐면은 얼굴 생김새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생겼습니다. 시클리드라고 해서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얼굴은 다른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에 시클리드 분양할 때 은혜 이마 애들이 분양이 되다가 얘가 점점 커지면서 얘도 다 큰 게 아니야. 손바닥만 해져 요만해지거든요. 근데 더 커지기 전에 방생을 에라이 한 거예요. 방생하지 마. 방생을 이렇게 보고 있냐? 자, 그리고 이 녀석의 가장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마우스 브리딩을 해요. 시클리드 종류가 모성애가 엄청나기 때문에 새끼를 까잖아요. 그럼 입 안에 새끼들을 머금으면서 뱉었다가 다시 물었다가 뱉었다가 이런 식으로 육아를 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먹는 시클리드가 있습니다. 바로 틸라피아입니다. 역돔이라고도 하는데 이 틸라피아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엄청나가지고 이제 헬스나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종이에요. 식용으로서.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외래종으로 지금 많이들 풀려있죠. 생태교란종으로. 자, 그래서 일단 요 녀석을 키워볼 건데 얘 둘 합사를 못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요 시클리드 같은 경우는 제가 어항을 또 따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옛날 영상 보시면은 페페 처음에 키웠던 45cm 정도 되는 어항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시클리드를 오늘 제대로 한번 사육 세팅해가지고 키워보도록 할 거고 구피는 어디다 키워? 구피는 같이 합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페페 친구를 만들어줄 겁니다. 저번에 제가 페페한테 한번 합사를 했었는데 공생을 잘 하더라고요. 페페가 사료만 먹어서 막 생먹이를 그렇게 막 사냥은 하진 않아요. 내가 어제 가져온 애는 합사 안 할래. 구피? 어. 얘야 걔 알아? 제일 못생기네. 아니 난 쟤. 그래 걔 키워. 근데 시클리드랑 같이 넣으면은 죽어. 나 또 조그만한 어양 살 거야. 그거 있잖아 동그란 거 구피 키우는 거 여과기 없이 하는 거? 근데 그건 환수를 매일 해줘야 돼. 괜찮아. 알겠어. 그거 너가 책임져. 나머지는 다 페페왕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려면 저희 동네에 수족관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수족관에서 제일 잘 된 수족관이 뭐냐면요 이마트 안에 있는 수족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은혜랑 같이 거기 가서 오늘 용품 쇼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해요. 렛츠 고호호호. 이마트 입자. 커플 모자다 우리. 맞지? 아니 뽀뽀할래? 아니
자, 여러분 수족관 코너 입성했습니다. 자, 여러분 고르기 전에 시클리드 내가 보여줄게. 이거 봐봐. 여기 있잖아. 왜요? 저 이게 바나나 시클리드라고 하는 건데 블랙팁이 있는 거고 저희 집에 잡은 건 블랙팁이 없었잖아. 저희 집에 있는 녀석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시클리드들이 이마트만 오셔도 이렇게 많이 팝니다. 자, 이제 용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저희가 잡아온 구피들이잖아요. 비슷한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생김새가. 그래, 이런 애들도 있었고. 여기 구피. 어떻게? 이런 거 줘도 되고. 보통 이거 먹여도 되거든. 탕가니까 이거 하나 사자. 히터기도 필요합니다. 자, 일단 히터기 하나 넣어줄게요. 오빠 이거? 뭐? 산호사. 이거 괜찮아. 얘네는 그리고 은신처가 필요해요, 그냥. 골라봐. 뒤통수만 봐도 신난데. 이거 좋다. 예쁘지? 이거 좋다. 이거 좋아. 우와, 얘도 예쁘다. 좋은데? 됐어? 응. 이렇게 물 만났네, 이거. 이거. 아, 너 그거 수초 같은 거 하고 싶구나. 또 해. 됐어? 오빠 이것도 있었네. 이것도 이거 사야 돼, 사야 돼. 왜 이렇게 비싸? 이게 원래 등들이 원래 비싸. 왜 등이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건데? 등을 맞으면 좋아해, 애들이. 약간 밝은 것도. 그리고 촬영하기도 훨씬 좋아. 그래, 네 돈이니까 뭐. 똑같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과거든요. 근데 두 마리만 딱 넣을 거라서 솔직히 요거 하나로도 충분하긴 할 것 같은데 요 정도 일단 스펀지 여과기 하나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필요한 건 다 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 사야 돼요. 이거 물갈이제. 이제 수돗물로 하면은 염소가 많아서 염소를 좀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자, 요거 하나만 딱 사면 됩니다. 드라라라. 왜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것도 있어. 아, 이거 하나 사자 그러면. 요거 안 하고? 어. 자, 교환. 너 거 넣어. 내가 봤을 때 요거 나는 추천한다. 한 마리 키우는데 뭐 요거는 좀 과해. 두 마리구나. 두 마리여도 요거 충분하지. 근데 이거 여과기가 있잖아, 은혜야. 저거 있는 게 훨씬 좋아. 난 이거 추천. 하나 남았다, 하나. 돗대. 뭘 돗대? 이게 없나 봐, 근데. 꾸미는 게. 꾸미는 거 또 너 사, 여기. 결국 은혜가 큰 거를 샀습니다. 난 여기서 카메라 끈다, 알았지? 이따가 너의 감각을 보여줘. 너 자신 있어? 여기 똑바로 쳐다봐, 카메라. 플렉스. 용품 다 올려. 아, 오랜만에 이런 수초용품으로 플렉스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시 플렉스 하네, 이 씨. 건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30만원 넘게 플렉스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30만원 넘은 거는 생필품 같은 거 좀 사가지고 넘은 거고 요거만 했을 때는 18만원 정도 지금 썼거든요. 그래서 일단 은혜가 요거는 이따가 하고 시클리드 애들 먼저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히터기 요거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 시클리드 애들이 보통 24도에서 26도 정도를 딱 선호하기 때문에 요 히터기가 무조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닥지 있죠. 요거는 산호사를 고집을 했습니다. 왜 산호사를 했냐. 얘들이 약 알칼리성에서 살기 때문에 pH가 산호사를 넣으면 딱 맞아요. 자,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산호사를 일단 씻어줘야 됩니다. 뜯어버서 바로 엎어버려. 자, 이 산호사가 여러분 말 그대로 산호입니다. 안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죠. 그리고 가루도 나오잖아요. 산호를 바닥재로 맞는 게 바로 산호사예요. 자, 그리고 얘네를 깨끗하게 씻으면 돼요. 하나 둘 셋 워터 야. 요거를 한 세 번 정도만 씻어주도록 할게요. 워버서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대 또 이제 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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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랑 뽀뽀하면서 다 씻어버렸으면 자 이제 페페이를 키웠던 어항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 어항입니다. 자 여기다가 자 이 산호사를 쫙 깔아주면 돼요. 예쁘게 안 예뻐졌어. 방금 어때 약간 슬로우 걸면 화보 같지 않아? 아니 무서워. 성훈아 슬로우 한번 걸어줘봐. 자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다 깔아줬으면 이 히터기를 달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 적정 온도가 24도에서 26도이기 때문에 그 수온이 넘어가게 되면 물고기들은 스트레스에 정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돌연사를 해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 광고 아니에요. 플렉스 한거 보셨죠? 자 여기서 자 여기로 가면 24도고 여기로 가면 26도니까 24도 26도 보일듯 말듯 여기 25도 멋있으면 멋있다 그래. 맨날 너 멋있으면 한숨 쉬더라. 아니 X신 같은 직설적이라 좋다. 자 여러분 이 히터기는 무조건 잠긴 상태에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히터기가 터져가지고 요 안에 있는 것들이 새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부피를 많이 차지 안하게 세워두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저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과기. 그렇지. 자 물고기들이 수질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과기가 써야 되는데 여과기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요 스펀지 여과기 있죠. 요거 하나만 딱 달아도 여기서는 충분합니다. 이 여과기는 물리적 여과와 화학적 여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리적 여과는 스펀지가 없는 걸로 그냥 여과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물질적 여과. 그리고 화학적 여과는 요런 스펀지가 있어서 안에 박테리아나 유기생물들이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거죠. 르마트 외송하지만 화학적이 아닌 생물학적 여과입니다. 라카리 미스테이크 리발. 이거를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설치를 하고 물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네 여기 근육 좀 찍어줄래? 여기 전완근 낡은 없어 목이 막혀. 그럼 여기는? 없어 목이 막혀. 아이씨 목이 너무 많아. 여러분 주택 살지 마세요. 아파트 가세요. 그네 근데 여기 어항 놀 데 없는데? 너 밥 안 할 거지? 어. 밥 치우고 에어프라이어 요리 안 해줄 거지? 그거 넣고 치워. 저희가 곧 이사 예정이 있기 때문에 밥솥은 한동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는 핑계예요. 여기 와서 은혜가 밥 해준다. 꺼져. 꺼져. 에어프라이기 치워. 치워 쓰지도 않으면서. 은혜 이거 전원근. 아 오빠. 전원근 어? 가 꺼져. 잠깐만 여기 전원근 봐. 전원근.
난 누구한테 인정받아.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촬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로 옮길게요. 전자레인지는 써? 어 그렇겠지. 해판 처먹어야 되니까. 맞아. 자 여러분, 이렇게 두고 물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꾸미는 거 물을 채우고 해야 돼. 지금 꾸며놓잖아. 물을 부으면서 다 박살이야. 핵전쟁이야. 자 여러분, 지금 말통에다가 물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날아가? 날아와야지 임마. 이 찍새가. 하나 둘 셋! 어때요? 자 여러분, 선생님 이거 말통 한두 번이면 다 찰 것 같거든요. 한 번이면? 내기? 나 한 번. 나는 한 번만. 무슨 내기? 아노. 아니 뭔 소리야. 내가 습관인데. 뭔 내기? 저녁 밥 사기. 저녁 밥 사기? 어. 알겠어. 오늘 저녁밥 너다. 아 개싫어. 자 은희야 전화금 봐봐. 전화금 꺼져 벼. 자 여러분, 이 물을 붓기 전에 지금 수조를 보시면은 저희 집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자 요 라이트 산 거 있죠? 요거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라이트를 사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 촬영해 바로 보여드릴게요. Turn on the light! 아이애퍼. 이거 뭐야? 이거 고정 못 시키는 거야? 아 싸더라. 자 이제 이 호스를 이거 보이시죠?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꼽아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펌프기는 그냥 한 켠에 빼두고, 사실은 요 펌프기가 수조 위에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저 정도 높이 정도 내려놓는 건 크게 상관없어요. 자 이제 물을 부어줄게요. 나와라 나의 낡은 오빠. 걱정 마. 뭔 오빠라고 외쳐 이랬기야. 오빠라고 하지 마. 야, 병신아. 이렇게 돼서 내가 장식을 하지 말라 그런 거야. 내가. 한 통! 한 통 반이 나오겠구만. 왜 이 정도가 좋대? 개소리 하지 마. 오늘 저녁은 너다. 자, 이렇게 물 다 부었으면은 여기 보시면 스펀지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 스펀지를 이렇게 해서 공기를 빼주면은 스펀지가 착하게 가라앉습니다. 안 가라앉는데. 가라앉았지? 야, 리발 할게. 가오 살려줘.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전에 이제 꾸미면 돼. 꾸미고 너가 할 거야? 어. 카메라 나한테 바로 주는 거 봐. 근데 네가 고른 게 뭐였지? 아, 줘봐, 다. 아, 걔 욕심쟁이 같아서. 꿀밥 한 대 개세게 때려가지고 구석에서 엉엉 쳐오게 만들고 싶네. 이렇게야? 어. 예쁘게 어디 한번 해봐. 말미 잘. 어, 예쁘다. 은혜, 이런 거 디자이너 있는 거 알지? 어, 진짜? 수족관 꾸미고, 개미집 만들고, 이런 디자이너 분들이 계시거든. 난 못해. 왜? 손 풀어서? 너 손 풀으면 잘 안 돌아오잖아. 할매여서. 아니요. 울타리, 이게 진짜 어려운데. 아, 경계를 주는구나, 두 마리에. 오, 야, 잘하는데? 너 저 스펀지 좀 가라앉게 할 수 있어. 미안한데? 내 가오 좀 살려주라. 아우씨, 악력 60. 오, 조지네. 야, 예쁜데 벌써? 오. 네모 스펀지바. 개 시끄러. 이 빨래끼. 얘 좀 까다롭다. 여기서 하나 더 두면 더 예뻐지거나 아니면 투머치가 되거든요, 내가. 자, 이제 김은혜 씨의 최종 작품이 완성됩니다.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혜 32년간 처음으로 하는 김은혜의 수중 디자인쇼.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김은혜 씨, 준비됐나요? 많이 떨리고. 자, 그럼 공개합니다. 4, 2, 1, 야! 짜라라라따. 예쁜 울타리와 보랏빛 할미꽃을 닮은 아주 예쁜 시클리드의 수조입니다. LED빛은 비싼데 힘은 약해요. 와우. 혹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울타리는 마치 경계 같지만 단합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예예예. 변화 증력처럼.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넣을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여러분 히터기를 먼저 딱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여과기를 또 켜줘야 됩니다. 파이어! 자, 그러면 그렇지! 이제 예쁘다, 맞지? 야야야야, 요 말미잘에 통통통 뛰어오른 거. 오, 아주 예쁘군요. 이것까지 계산을 혹시 맞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제 넣어야 돼. 물고기? 응. 아니죠, 또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 맞습니다, 아니죠. 지금 물고기를 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수돗물에 탔잖아요. 수돗물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사실 물잡이를 한 3일에서 4일 정도 해줘야 되는데, 시그리트는 강한 녀석이라 하루 정도만 요렇게 뚜껑을 열어두면 염소가 많이 날아갈 거예요. 플러스 아까 샀었죠? 염소 제거제. 요거를 또 소량으로 바로 넣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약간 제 로즘량 정도. 자, 요 정도 딱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루 있다가 요 시크릿들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은혜 구피. 구피는 바로 넣어도 돼. 얘들은 너무 세가지고 염소를 날릴 필요 없어. 세팅하고 바로 넣어볼게요. 은혜 세팅 갑니다. 렛츠고. 자, 여러분, 이제 은혜가 이거 할 건데, 오, 예쁘다, 맞지? 이게 뭐지? 박스 안에 이제 여과기랑 조명이랑 다 같이 달려있을 거야. 오, 이거 좋다. 미니 조명. 절대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내 돈 내 산. 야, 미친놈처럼 듣지 마. 야, 박살 난다, 은혜야, 야. 오빠, 이건 어디다가 해? 여기네, 여기. 우와. 우와. 오, 이거 좋다. 우와. 좀 더, 좀 더, 좀 더. 우와. 우선은 돌을 씻어야 돼. 오, 좋아, 좋아. 자, 은혜는 칼라. 자, 여러분, 우선 요 칼라스톤을 씻어줄게요. 뜯어봐서. 부어봐서. 색깔 진짜 예쁘다, 그냥. 물 파란색 되는 거 아니겠지? 진짜야, 드립이야. 진짜. 아, 다행이다. 드립이었으면 너 바로 멍들었어. 물 부어봐서. 야, 누가 그렇게 쳐박고 부어. 아니야, 그래야 이게 안 친단 말이야. 야, 너 똑똑하다. 물이 파란색 같다, 맞지? 같이 하자.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이제는 널 보내. 야. 자, 이제 깔아주세요. 어, 예뻐. 어, 예뻐. 야, 성훈아, 슬로우 한번 걸어줘라. 표정 없어도. 잘못했음. 샤랄랄랄라.
자, 여러분 이렇게 다 깔았으면은 개를 넣어. 여기 안에 뭐 있나 보자. 여기 오. 안에 솜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측면 여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펀지도 있고 솜도 있고 하는데 여과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 세게 하지 마. 야, 방금 삐그덕 소리 났다. 야야야 은혜야 진정해. 이렇게? 그리고 하고? 여기를 조금 파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여기 밑으로 여과가 되는데 거기를 조금 파줘야 찌꺼기가 잘 들어가거든요. 아 진짜 떠는 거 개빡치네. 우와, 여기는 뭘까? 이거 밥 주는 구멍이네. 물 놀러 가자. 물 놀이하러 갈게요. 자, 은혜 구피 자리 여기. 오케이. 아, 왜 내 자리는 없어? 우선은 물을 넣을게요. 우선은 물을 넣어주세요. 워터야! 개빠지지 않았군요. 아우 좋아. 야, 아우야, 너 너무 활짝 좋은 거 아니야? 옆으로 누워서? 너 살아있지? 미안해, 미안해. 자네, 이거 손 꼽아줘. 오, 나온다. 등 켜줘, 등. 오, 야, 개 이쁜데? 얘보다 더 좋은데? 야, 얘보다 훨씬 좋네. 자, 여러분, 얘는 물이 약간 거리식 여과기처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오, 예뻐. 그리고 조용해. 진짜 소리가 안 나네. 은혜야, 이제 꾸며, 안에. 꾸며. 개 신났네. 요 근래 들어 제일 신났네. 자, 은혜 씨 꾸며주세요. 야, 화질 너무 잘 나온다, 영롱하게. 자, 여러분, 여기까지 찍고. 아, 뭐야? 자, 이제 김은혜 씨의 두 번째 작품이 완성됩니다. 자, 이, 에어. 따라따라따. 에어. 자, 여기는 공주님이 살 것만 같은 어항입니다. 와, 진짜 예쁜데? 아니, 여러분, 진짜 잘했어요. 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구피 선별이 있겠습니다. 누구로 할 거죠? 얘요. 뚱뚱하네? 걔 살살 해봐. 살살, 그렇지. 됐어. 오, 열어주세요. 자, 구피, 입장. 오. 오빠 한 마리만 더 할래. 내가 네 욕심내? 와, 걔 욕심쟁이 같다, 지금, 진짜. 들어와. 어우, 야, 예쁜 애도 했다. 자, 여러분, 여기 노랭이하고 저쪽에 예쁜 애 있죠? 근데 한 마리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 과연 누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과연 어떤 녀석이 선별될 것인가? 문을 열어라. 과연? 아, 예쁘다, 얘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마리를 선별을 했고 얘네는 지금 바로 먹이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물고기들이 스트레스에 취약체이기 때문에 지금 먹이를 주게 된다면 오히려 먹이를 안 먹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틀 뒤에 구피는 먹이를 줘보고 내일 시클리드들은 제가 만든 어항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머지 구피들은 페페 친구 한번 만들어줄게요. 자, 이제 페페 찍어볼 거. 야, 너 뭐해? 아, 그냥 만질러. 아, 이렇게? 야, 근데 그만 넣어. 무슨 도둑처럼 넣네. 쟤 봐봐, 예쁘지? 누군데? 아, 얘 꼬리가 예쁘네. 이제 끝이지? 여기 한 마리 더 넣으면 너무 투머치 하거든요. 지금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페페한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페페랑 친해져라. 그래, 페페야, 싸우지 말고. 어휴, 그래. 페페야, 너 잘 친해? 친구 만들었으니까 알겠지? 심심하지 않지, 이제? 자, 이제 얘네들이 페페의 찌꺼기도 먹어주고 굉장히 잘 공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시클리드 넣어줄 때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나탕나탕. 다음날 됐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날이 되어가지고 요 녀석을 이동시켜보도록 하고, 얘네들을 그냥 넣으면은 여기 있는 물과 여기 있는 물의 수온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가 쇼크를 먹을 수 있어서 물맛댐이란 걸 먼저 한번 해줄게요. 자, 물맛댐 끝났거든요. 바로 들어가. 오우, 예뻐. 오, 여러분, 진짜 예쁘죠? 색깔이 원래 이렇게 바랬나? 약간 저는 회색에 줄무늬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오, 근데 색깔이 되게 노란색이에요, 여러분. 자, 나머지 한 마리도 들어가. 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열대우들을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잡아가지고 키우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살처 은혜 구피들도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지금 저쪽에 보니까 페페랑 구피도 굉장히 잘 지내고 있거든요. 자, 우선 이 녀석들 오늘 하루 적응 기간 주고 내일 다시 밥 먹는 걸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차차차.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야? 야, 니네 왜 싸워? 아, 얘 싸우네. 지금 보세요. 이거 왜? 노란색이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해요. 야, 이거 뭐, 이거 봐. 야, 리발 이렇게 싸우지 마, 뒤질래? 아이고, 여기 보면은 아가미 쪽도 살짝 여기 지금 다친 것 같거든요. 보이시죠? 야, 너 진짜 뒤진다. 아유, 화. 오랜만에 나보다 약한 애 만나서 기분 좋네. 계속 쫄아라, 진짜. 너 공격하지 마. 얘네가 싸우는 이유는 시클리드들이 영역 싸움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요 시클리드를 페페랑 같이 안 넣는 이유가 뭐냐면 페페를 잘게 쪼아가지고 페페 지느러미가 다 사라질 거예요, 같이 넣으면은. 그 정도로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이 수조 안에서 서로의 영역을 정하고 나서 둘이 협조해서 잘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봐. 이거 공격한다, 공격해. 아유, 이 자식, 그래. 계속 그렇게 쫄아라, 진짜. 너 괴롭히지 마. 그래가지고 얘가 무서워서 지금 계속 상층에 떠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내려가려고 하면 얘 이거 봐. 얘가 와서 공격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잘 자리가 잡힐 거예요. 아이고, 야, 너도 공격해. 줄무늬 새끼야. 쟤가 김은혜야. 얘가 김은혜. 쟤 헌터빵. 아니야, 얘가 너 새끼. 너 새끼. 아참그러 여러분, 어제 아오 주려고 미꾸라지 한 마리 큰 거 잡아왔잖아요. 지금 바로 아오 한번 접어드려 갈게요. 아오래기 특식이다. 자, 아오야, 봐봤어요. 아이고, 우리 아오 일광욕하고 있었어요. 여기 식사하세요. 자, 역시 못 보고 미꾸라지는 숨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뭐야? 아니야. 아니, 잘못 떨어뜨려가지고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여사에 있는 미꾸라지 나와서 아우 입에 들어가게 해줘야죠.
그렇지! 야, 씹어먹어. 네 장기에서 미끄러져 움직이면 네 장기 다 파열돼서 롯된다. 많이 먹으라, 내 새끼. 자, 여러분, 아, 오늘 뭘 줘도 너무 잘 먹어가지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 키울만 나오고, 너무 제가 예뻐하는 놈이에요. 미꾸라지 같은 거 야생에서 보이면 저 사실 잘 안 잡았는데, 아우 생각나면은 무조건 어떻게 해서 잡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으면 또 저렇게 방금처럼 개 잘 쳐먹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 리발. 근데 바깥 개 많이 들어, 리발. 자, 여러분, 내일 시크릿 밥 먹는 거 마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탕나탕. 똑딱똑딱 다음날 됐습니다. 해야 되거든. 내가 거기서 그렇게 나대고 있으면은 일로와 이씨. 자, 여러분, 다음날 되는데 지금 바로 먹이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시크리드들이 밖에서는 이끼를 먹고 삽니다. 근데 약간 지금 색깔 보면은 해조류 같은 느낌 있죠. 자, 한번 접을게요. 내가 먹어라. 어, 저 아, 아직 낯가린다. 아직 여러분 적응 기간인 것 같은데 얘는 지금 슬슬 오요 이거 봐. 여기 시크리드들이 이런 데에 숨어 있어요. 보이시죠? 영역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했잖아요. 얘도 지금 살짝 반응 보이는데 지금 먹이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피는 먹나? 야,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 무서워. 얘네는 물 속에서 너를 보면 더 거대하게 보거든. 아무래도 큰데. 아, 쏘리. 먹지. 오, 먹네. 오. 오, 얘 잘 먹는다. 자, 여러분, 그래도 지금 구피들은 적응해서 밥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잠시만, 아, 얘 똥산을 안 먹었네. 이 더러운 새끼 이거. 아까부터 달려 있었어. 아, 진짜로? 아, 똥 길게 싸는구나. 떼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뭘 떼줘?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치 않게 갑자기 시크릿이랑 구피 열대어들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뭐 일단 키우는 김에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얘네 왔는데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시크릿이니까 붕 떠 있는 애죠. 얘가 시팡이. 자, 그리고 저 노란색 저리끼가 시팡팡이. 욕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시크릿이라서 시팡이, 시팡팡이라고 지은 거예요. 눈알 돌아가겠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페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 구피랑 페페가 굉장히 잘 지내거든요. 페페가 공격적이죠. 구피요. 구피 다 어디가? 구피. 야, 이 빨래. 구피 하나도 없어. 이봐, 페페.